오늘 어렵게 이상철 원장님 또 모셨으니까 이상철 원장님은 예전에 어떤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갑자기 제안을 한 거라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. 일단 이상철 원장님은 저하고 의과대학 동기예요. 연세대학교를 네. 들어와서 의과대학 졸업을 하셨고 왜 의과대학 가려고 그랬어요? 뭐 재수하면서 의과대학을 가고자 공부를 목표를 삼고 했던 거고, 재수하기 전에는 재수하기 전에 이제 식품공학과라고 있었어요. 아, 식품공학과. 식품공학과를 거기 지원했었다가, 갔으면 더잘 됐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내가 목표로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생화학 쪽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원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 목표를 농대라든지 아니면 뭐 의과대학이라든지. 학교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재수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지인이 의대를 가면 많은 걸할수 있다,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할수 있고,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공감이 돼서 재수 때는 쭉 그냥 의대만 가려고 노력을 했고. 어쨌든 이상철 원장님이 의과대학 때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, 그거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. 성적을 까봐야 아는 거고. 이제 의대는 다른 대학은 전혀 이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과목마다 몇명 중에 몇 등이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연속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요새 그런 그거 상황. 없어졌다고 네,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그러더라고요. 같고. 우리 때는 그렇게 있었어요. 등수가 다 나왔죠. 항상 의대생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이 학습교마다 다르긴 한데 150명이 넘었잖아요. 159명이었던 거 우리 동기가. 세자리 신드롬이라고 기억나요? 100등 넘어가는 네. 원래는 그게 의학 용어인데 세자리를 찍으면 안 된다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이 있었어요. 그땐 등수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게 항상 있었고 거기에 집착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제가 참고로 말하면 전 내과를 하고 있지만 내과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. 제가 성적이 제일 높았던 거는 치과입니다. 치과만 A 받았어요. 아주 중요한 조직학, 생리학, 뭐 해부학 성적이 그렇게 높이 하지 못했고. 의과대학 때 우리 이상철 원장님 제 기억은 굉장히 차분하고 늘 한결같고 성실한 사람. 누구나 아마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. 우리 그런가? 동기들은.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옆에서는 그렇게 성실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고지식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의과대학 교과서 엄청 두껍잖아요. 이제 그걸 다 읽어야 공부가 되는 줄 알죠.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시험 보는 게 통하는 공부였다고 생각했거든. 상철이 이제 그랬으면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았겠네. 엄청 안 좋았어요, 처음에. 적응을 나하고 못했어요. 똑같아.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매뉴얼, 선생님들 강의로. 이제 그거를 다 봐야 되겠다. 근데 기억나? 내과 9개 분과 거기에 한 분과마다 강의록이 이만큼이에요, 강의록이. 그 족보를 보면 되거든요, 족보를. 족보가 왜 족보냐?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족보인 거거든요. 그거를 나는 아, 얘는 꾀를 부리는 거다. 그거를 간과했다가 성적이 아주 굉장히 저하된 거를 경험을 하고 족보 위주로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서 그나마 조금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. 실패를 안 하고. 한 가지 에피소드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동기가 있었어요. 저랑 친하게 지내는 성실하게 다닌다고 사람들 생각을 안 했죠.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마취과 시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 시험 끝나면 그 다음날 시험 볼걸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도서관으로 향했고 마취과학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.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이 나타난 거예요. 딱 나타나서 이제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내가 너 공부 얼마나 했냐 마취과 지금 이제부터 준비할 거래요. 그래서 야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러면 네가 나한테 좀 짚어줘라. 그래 그럼 내가 짚어줄게 하면서 야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요거 봐라 이렇게 짚어줬거든요. 그 여학생은 A가 나오고 저는 B가 나왔어요. 나는 이제 나름대로 미리 준비했다는 자만심에 이제 다른 걸 보다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기억을 못하고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들이 요령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.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나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분야를 쫙다 알고 섭렵하기 당연히 아닌데 정말 착각했던 그걸 거지. 착각을 하는 거지. 필요한 것만 집중해가지고 탁탁 해야 되는데 실은 그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. 근데 이제 모든 걸다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지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가 됐을 때 그런 취지로 학생들한테 알려줬어요.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역시 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거를 그렇게 짚어주는데도 딴 길로 가는.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
고등학생들이. 고등학교는 전주 고등학교인가요? 아 전주 신흥고등학교 39회. 아 전통이 있네. 네. 저는 우리 해운대고등학교 8기라 신흥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신흥고등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탑을 치지 못했고 10위권 안에라고 생각하시면 네. 고등학교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? 나는 그냥 쭉 보고 넘어가는 스타일.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보고 처음에 이해 안 됐던 게 다시 이해가 되는 쪽으로. 외울 때 그럼 쓰면서 외워요 아니면 그냥 외워요? 영어 단어는 쓰면서. 한글은? 한글? 보면서 책에 줄 그어 가면서. 아, 줄 그으면서 읽는 쪽으로 가. 반복해서. 여기 사진기 아닌가요 그러면? 여기도 거의 준 사진기인 것 같아요. 아니 사진기 아니에요. 정말 저는 사진기 아니에요. 사진기는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딱 보면은 그게 딱 떠오르는 친구들. 오, 아니 정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. 시험을 볼 때 눈으로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이 다 나. 그 이야기 듣고 나는 아 얘가 저런 인간이었구나. 아 그거는 학생 때도 알고 있었지.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그건 안 돼. 그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. 그건 안 되죠. 아, 우리는 안 돼.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새로운 책을 하나 본다 그러면 목차 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든 안 가든 한번 쑥 읽어볼 것 같아.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정리를 쫙 해서 정리한 것만 외우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상철 원장님은 쫙 보고 싹 보고 싹 보면 이제 외워진다는 거잖아. 열심히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정리한 걸 안 보게 돼. 이미 외워졌으니까.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A를 못 맞고 치과를 A를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짚어줬을 때 남이 A를 맞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저런 공부도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.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이상철 원장님 공부법을 좀 들어봤는데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한마디만 조언을 해주시면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엉덩이 붙이고 집중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. 무조건 외우는 게 다가 아니고 이해가 되면서 자기 지식이 되는 것들은 반복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정리하면 엉덩이와 반복. 네 그렇습니다. 이렇게 네. 정리를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. 아이 참.